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혹은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참고로 학교나 학원 뒷서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IT에 대한 기술이 너무나, 정말로 IT 기술이 너무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흐름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나 학원에서는 이론에 대한 기본을 위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니까 상대적인 그 개념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선생님, 그럼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그 IT 지식에 대한 이론들은요, 중요하지 않을까요?